자, 종체전 시리즈의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기적을 선물하세요. 예, 키세키가 이제 기적이란 뜻이거든요. 일 낼지. 네. 예, 만약에 일 내면 진짜 프로토스 팀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거죠? 너무 확대 해석입니까? 기적 네? 정도. 기적 정도? 아니 근데 사실 진짜 대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충분히 이 지금 토스 팀에는 정말 희망이죠. 예. 네. 자,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0개당 키세키 카스테라 한 박스씩. 네, 여러분 진짜 다음 주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사장님이 네. 또 설마 다음 주에 진짜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에이 어제 그렇게 썼는데 오늘 뜨겁겠죠, 계속 오늘 또 하시겠어요? 하면서 다음 주에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와 오늘의 여러분의 정말 열화 같은 성원 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키세키 카스테라 드신 분들 제가 또 그래서 이벤트를 좀 제안할까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나눠봤는데 뭐 네. 요즘 SNS에서 이제 박스 받으신 분들 드시고 후기 같은 거 남기시면은 자기 네. SNS에 그러면 또 선정해서 또 한 번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홍보하는 거죠. 일단은 익규 선수 예. 뭐 초반 전략적인 모습 아닌 본진 플레이로 네.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익규 선수와 다린 선수의 상대 전적 부분은 두 선수가 경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2대 0으로 다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한두 번 이제 해본 네. 테스트 겸 네. 얼마나 아픈가 맞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김범수 감독이 네. 아마 분명히 날비에 쓸 거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그냥 정석으로 가자. 어떻게든 뭐 안전하게 가서야 그치만 네. 어쩔 수 없고 운영으로 한번 가보자. 나는 생각일 생각을 수 있죠. 했을지 아니면 어쨌든가 네. 지금 움직임 보면 그냥 정찰도 안 가요. 익규는요. 오 다리 선수는. 바로 그냥 보는 쪽에서 가스까지 하고 그 코어까지 올리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지수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서지수 선수가 여성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서치하고 너무 안전하게 한다. 내가 만약에 상대 선수라면 그냥 서지수 선수가 안전하게 대비하는 사이에 훨씬 배를 불리고 그치. 유리한 점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다린 선수도 뭐 예전에는 예. 카덴츠 선수가 처음 왔을 때는 카덴츠 선수 잡을 사람 아무도 없다 했는데 어느샌가 다린 선수도 뭐 잡고 카덴츠 선수를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또 서지수 선수가 처음 왔을 때도 서지수 선수 뭐 아무도 못 잡는다 뭐. 누가 잡냐 했는데 카덴츠 선수가 또 서지수 선수를 네. 잡고 이런 계속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진짜 경기는 끝까지 좀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렇게 이제 네. 서로 비벼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서로의 실력들이 향상 뭐 떨어지진 않아요. 네. 상향 평준화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죠. 네. 네. 자, 드라고 일단 나왔고요. 네. 편안하게 경기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다린 선수 지금 보세요. 움직임 6시, 7시, 3시 구석구석 아주 온 맵을 온 동네를 그냥 네.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감수 근데 지금 이 자리 요거는 저는 약간 과연 서치를 할지 사각지대 같은데요 느낌이. 근데 7시를 갔던 SCB가 그냥 올라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자, 또 한 박스 추가요. 넘버 13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냥. 근데 게이트요? 도합 3 게이트 또. 이거 아까는 들켰기 때문에 이거 들키지 않잖아요. 이거 SCB가 드라곤 끊어. 아, SCB가 못 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봤어요. 저 안쪽에 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테크인가? 멀티는 확실히 아닌데. 양으로 양으로 찍어 누르겠다. 그렇죠.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스러우니까 하나 벙커 지는 네. 거고 많이 나와봤지 탱크 타거나 이러면 탱크 하나 뭐 한 줄 이렇게 막 벌쳐 드라곤 보세요 전진 배치되잖아요 하나 끊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는 오라? 못 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 있는 쪽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익규 선수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자 사거리 업이 아직 안 끝나 예 일단은 드라곤은 뒤쪽에서 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까 예 머린 사거리에서 벗어난 거 보니까 자 모으겠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1초 한기가 지금 돌아나가서 거기가 아니야. 근데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6시로 돌아서 다시 한번 토스의 본진 쪽을 가는 오히려 거지. 오히려 마주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안 맞췄어요. 마주치지 않고 탱크 위험해 보여. 안 맞췄어요. 탱크 위험해 보여. 마인을 지금 하나도 매설 안 하고 한 벌처가 나왔고 지금 하나의 벌처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마인 매설을 해주고 있는데 와 이거 봐야겠는데요. 지금 6드라죠. 6드라 8드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셨어요. 양보해. 왜 이렇게 많은데? 잠시만요. 이거 마인. 자 탱크 마인. 오 탱크. 테이크를 1점 사야 된다. 드라군이 긴장하면 자자 마인. 아 좀 침착했으면. 아 이제는 다른 선수가 알죠. 드라군 알죠. 많다. 어 이거 어딘가에 뭔가 있는데? 마인 1점 사를 여기서. 아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드라군이 참 막 그 마음 급할 때는 뚜껑을 열었다 진짜. 마음은 급한데 일단은 SCB 벙커 리페어까지 예, 리즈 모드 할 겁니다. 잠시는 오. 뭐 4SB 붙어가지고 퉁 퉁 쉽지 않네요. 잡기! 잡기! 잡아보려고 하다가 잡기! 지금 마인! 더 마인! 오오오오오 아 예 드라곤이 다 녹았다고 한다. 정말 아이스크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네. 한 박스 추가요. 지금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본다면 처음에 네. 애초에 선 마인업을 하고 엠벨을 짓고 본진 쪽 서치를 못했고 앞마당이 늦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본진 안쪽에 다크라든지 테크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그 마인 왜 떴어요? 네? 왜 떴죠? 실수? 글쎄요? 실수? 네. 어 탱크 한 개 잡혔고요. 탱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탱크를 잡았습니다. 뒤에 드라고 뭐예요? 뒤에 드라고 뭐예요? 병력 없어요 지금 다른 선수 본진에. 들어오자. 이게 뭐야? 잡혀서 드라군들 바로 지금 뭐라? 들어오죠. 리페어합니다. 자, 탱크 나왔어요. 탱크 나오고는 드라군이 뚜껑! 아 뚜껑! 거기서 네가 뚜껑을 뚜껑! 왜 났나요? 탱크 리페어! 봐봐! 잡았고요! 드라군 세 개 더 나니? 몰라! 오 이거! SCB 지금 마린까지 나와서 급하게 추가 드라군의 난입을 막을 생각인데 이거 몰라! 난입이 되고 있어요! SCB가 뒤쳐나옵니다 지금! 아 근데 아 둘러싸기! SCB가 너무 잘 비벼주고 있고 탱크하기! 탱크! SCB 바리케이트가 너무 좋아요. 비비기. 베록스 내려서 그 사이에 문단속 했고요. 이야 이거 이기나 했다. 그렇게 그럴 거야 아마. 그쵸. 다른 선수도 본인이 커맨더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뭔가 약간 수나무 굴러가듯이 뭔가 굉장히 말렸거든요 게임이. 이 벙커가 좀 머리띠 꽉 앉아 있을 건데. 근데 지지! 자, 테런이 최종 생존을 했습니다.